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버선119의 김선생입니다. 정말 시장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당분간은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결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지금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그다음에 뭐 채권, 뭐 원자재까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을 뭘로 봐야 되냐, 여러분. S의 공포라고 들어보셨나요? S의 공포?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거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바로 S의 공포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돼요. 보통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소비가 좋고 생산도 좋고 모든 상황이 맞아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래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은 원래 경기가 좀 좋을 때 나타나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예를 들어서 1979년도, 1983년도까지 석유 파동 있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때 대한민국은 그게 크게 피해를 안 봤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크게 물가 상승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폴 볼코라는 분 아실 겁니다. 미국의 연방 준비 이사국, 한마디로 지금의 파월 의장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결국은 물가를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기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정말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뭐 슈퍼 울트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 뭐한 번에 1%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달러는 치솟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되었던 뭐 금, 은, 그다음에 뭐 채권, 그리고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안전자산들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달러밖에 믿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달러가 오른다는 건요, 세계의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세계의 모든 거래할 때 가장 인정받고 가장 그 지급보증력이 인정받는 화폐가 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오른다는 거는 달러를 쓰는 나라 국가, 달러를 미국밖에 없죠? 미국 외의 모든 국가들이 그만큼 자신의 나라의 돈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우리들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고,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양호하다곤 하나, 지금 외환 보유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6위, 7위권인데, 이런 것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달러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달러 외의 화폐들은 너무나도 이제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들은 정말 자국의 화폐가 무너지면서 경제적 위기가 크게 오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계속 순환되면서 시장이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일어난 사태들에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루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나. 요즘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게 루나 차트입니다. 루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루나라는 거는 한국의 테라폼 랩스라고, 시총 40조까지 갈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 코인이었어요. 90불까지 갔던 게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0.3불입니다. 이거는 완전 제로 됐다는 겁니다. 가격 가치가. 이런 사태가 나타났는데, 이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루나는 기본적으로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디파이는 말 그대로 금융입니다. 금융.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셜이라고 해가지고 탈중앙화 금융. 말 그대로 은행이나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은 금융을 얘기하는데, 디파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루나 같은 경우에는 US 테라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말 그대로 가격 변동이 크지 않고 달러랑 페그화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달러와 1대1의 교환을 할수 있도록 약속을 한 그런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페그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루나 자체의 유보한 자금이라든가 자신들이 보유한 자금이 이런 달러의 상승률에 대응할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환율 같은 경우에는 1%만 올라도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최근 환율이 1,300원 가까이 가게 되면서 지금 이런 스테이블 코인 페그가 무너지면서 루나에 대한 신뢰가 확 무너지면서 루나는 거의 10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UST가 날아가긴 했지만 요 세계는 아직 건재해요. 근데 문제가 USDC, USDT, BUSD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아예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게 루나 차트, 루나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UST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1달러랑 달러랑 교환이 돼야 되는데 1달러 유지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거의 가치를 상실했죠? 네, 여러분들 은행들 지급 준비료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항상 여러분들이 맡긴 돈의 15%만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그 지급 준비를 항상 조절을 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를 높인다. 그러면은 경제가 약간 타이트해지는 거고 지급 준비를 낮춘다. 그만큼 은행에 쓸 돈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약간 좀 와이드해진다는 거고. 그 때문에 이런 지급 준비라는 게 있는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급 준비를 따로 정해지진 않았어요. 근데 실제로 얼만큼 지급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가 여러분 보세요. 1000달러 대비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이 500달러 정도 있다고 쳐봐요. 그럼 만약에 뱅크런, 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돈을 인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800불을 인출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 300불 없잖아요. 못 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테라에서 나온 거고요. 한마디로 고객이 맡긴 돈보다 얘네들 갖고 있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일시에 다 달라고 하게 되면은 못 줍니다. 그럼 문제가 되게 되면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선물 투자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USDT가 웬만한 선물 시장을 다 지배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하나인데 US 테더라고 하죠. 테더에 대해서도 항상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얘네가 실질적으로 뭔가 투명하게 자산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누군가 이제 뱅크런, 인출 러시가 시작되게 되면은 얘네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실 거면요. 선물 시장에 있는 돈은 웬만하면은 달러로 바꿔놓든가 원화로 좀 바꿔놓으시고 정말 투자할 소액 투자? 그 정도만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됐을 때는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요걸로 알수 있는 약간 가상화폐의 미래를 본다면요. 일단 디파이 시장은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테라라는 플랫폼 자체가 연 이자 20%를 주기로 하고 테라에 대해서 묶어놓는, 네, 한마디로 스테이킹을 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완전 무너졌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진 코인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가상화폐 시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악몽이에요, 악몽. 아무거나 집어서 차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정말 과거의 상승, 2021년 상승 전 가격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쵸? 다 내려왔습니다. 태초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것이 리셋되었습니다. 그 다음 관건은 USDT. 테더가 과연 얼만큼 버텨줄까? 테더까지 무너지면은 시장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정말 살아남는 코인은 비트코인 하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BTC 마켓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테더의 영향을 좀덜 받죠. 물론 다 같이 빠지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투자에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봐야 될것 같고 조심해야 한다는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나스닥 본복 알려드렸는데 별도로 보게 본다고 해도 지금 거의 계속 빠지고 있죠. 나스닥이 지금 언제, 어느 구간까지 하락이 나냐 보면요. 2020년 11월. 거의 1년 반 전까지 가격이 후퇴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게 있어요. 과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지금부터 바닥을 잡는 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돼야 시장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자. 과거 차트를 보면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비트파이넥스. 그나마 오래된 거래소이기 때문에 2013년부터 남아 있습니다. 보면요. 이때는 뭐, 처음에 비트코인이 거의 처음 나온 시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최근 거부터 2013년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 2013년에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이때. 보이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거의 2017년까지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4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가지고
작년 가을에 거의 7만 불 가까이 가격을 찍었죠. 이렇게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했어요. 지금 상황이 여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별로 공포를 느낄 상황이 아니라는 걸볼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그동안 수많은 위협과 공포와 그다음에 하락과 정말 비트코인 끝났다 이런 말이 나왔음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 기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정말로 상승 시작한 게 2017년이고요. 2017년 고점 찍고 하락이 2019년까지 약 2년 나왔습니다. 2년. 2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상승이 나오고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 때 한번 급락이 나왔고 그때 이후로 지금 19년부터 21년까지 약 2년 동안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 비트코인이 2년 주기로 한 번씩 시세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적어도 2년간은 시장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기가 맞죠. 네, 요거 뭐 팬데믹 이후에 미국 증시 상승하면서 같이 상승한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바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최근 보면요, 여러분들 요 하얀색 라인이 200일 평균선이에요. 200일 평균선. 보통 6개월 정도의 평균선. 그렇기 때문에 한 반년 이상의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무너지게 되면은 시장은 엄연히 하락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봉으로 볼게요. 주봉보다는. 일봉은 이미 다 하락하고 나왔죠? 그쵸? 근데 항상 보시면요. 이런 200일 평균선을 깬 다음에는 바로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이때 나왔었죠? 다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상황은 비트코인 혼자만의 악재라면은 바닥을 잡아서 차트상으로 순세 가능한데 전 세계적으로 긴축 공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만으로 바닥을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스닥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60일선 위로 올라와야지 상승이 시작된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 빨간선, 하얀선 위로 올라와야지 다시 상승장이 나오는데요. 그럼 문제는 여기서 저점이 잡히느냐가 문제인데 그건 그때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 역사적으로 항상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게 주봉, 월봉 차트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 동안 움직임이 상승으로 결국은 가고 있지만 중간중간 어마어마한 하락들이 나왔다는 거죠. 지금도 그 순간에 있고요. 그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장 제가 유력하게 보는 시나리오는요. 비트코인 정말 만불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테슬라나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가 그리고 많은 주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평단이 지금 거의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2만 5천불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도 다 손해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다 팔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채굴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3만 1천불이 손익분기점입니다. 3만 1천불 위에 있어야만 자기들이 수익을 봐요. 근데 3만 1000불 지금 밑에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채굴해도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지금 채굴자들 같은 경우에도 덤핑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덤핑. 여러분들 재고 처리라고 하죠? 막말로 건질 거라도 건지자면 던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작년 5월에 지지했던 구간 모두 하락을 했죠. 그래서 약간 지지와 저항 개념을 본다면 중요한 거는 가장 많은 매매가 어디서 일어났나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명확하게 많이 매매가 일어난 데가 여기죠. 네. 여기죠. 예. 네. 정말 많이 일어났잖아요. 하단으로는 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고 보면은 한만 불에서 6천 불, 7천 불까지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여기에 좀 지지선이 있어요. 18,000 불 구간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여기 무너지게 되면 만불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23,000불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매물대로 일단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보나치 수열이라든가 이런 건 의미 없고요. 매물대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이 지속된다면은
23,000불까지는 하락이 나올 것이고 23,000불 지지를 못해 준다면은 18,000불까지는 하락이 나올 것이고 이걸 지지 못해 준다면은 10,000불까지는 하락이 나올 것입니다. 보통 근데 10,000불까지는 쉽게 가지는 않겠죠. 전쟁 장기화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저점도 못 잡고 있잖아요.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긴축을 강하게 해봤자 9월달까지거든요. 4개월 정도 남았어요. 관건은 이 4개월 동안 얼마나 방어를 하냐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열흘 안에도 이렇게 방어를 못하고 있는데 4개월 동안 과연 방어를 하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지금 과감하게 많은 비트코인 전문가들이나 뭐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저점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조심해야 된다.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모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은 선물 투자 위주로 하락 배팅만 하시고요. 하락 배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US 테더, 스테이블 코인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소액으로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테더가 문제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선물 거래소에 있던 돈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요번에 한번 배우신 게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결국은 어떤 자산이라도 세계 시장이 힘들어지면 빠지는구나. 좋은 걸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2010년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나왔지만 사람은 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또 잊고 있었을 때 시장은 우리 이렇게 괴롭히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요 60일선, 200일선이 내려오던 분명히 내려올 겁니다. 가격이 하락이 크게 나왔으니까 얘가 내려오겠죠? 얘도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하락하던 나스닥은 어느 정도 이제 플랫해질 겁니다. 평평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중간 이게 배열을 이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이평선 밀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게 되면요, 모든 이평선과 주가가 일자가 돼요. 이평선이 내려오고 주가가 일자가 되면서 이평선이 나중에는 일자가 됩니다. 이평선 밀집이 나오게 되거든요. 수렴하게 되죠, 수렴. 그럼 여기서 주가가 이평선을 뚫고 올라온 시기가 있어요. 요 시기가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멀었죠.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평선 밀접 이후에 뚫고 나간 상황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 뚫고 내려간 이후에 올라왔죠? 올라온 이후에 추세가 변경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올라왔다 내려오면 바로 손절입니다. 예.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손절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페이크지만 일단 올라오면은 좀 준비를 하시되, 다시 빠지면 올라왔잖아요? 근데 다시 하락이 나왔죠. 이런 경우에 다시 손절입니다. 60일선을 깨면은 위로 뚫으면은 조금씩 매수 준비하시고 200일선을 깨면 상승세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깼죠? 그리고 다시 하락이 나왔죠. 그럼 바로 여기 손절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은 투자하지 말라. 말 그대로 지금은 투자하면 안 되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락 배팅 할 하락 배팅. 말 그대로 숏을 칠 분 아니면은 아무리 시장이 많이 빠졌다고 해도 반등을 바라보는 상승 배팅 하지 마세요. 오히려 올라오면 하락 배팅을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지고 있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너진다는 건요, 모든 알트 코인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좀 지켜보세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을 찾고 테더라든가 USDC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전해 보일 때까지는 좀 투자를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전까지는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볼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 종료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말 상승 시그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60일선, 200일선. 돌파 전까지는 상승에 베팅하지 말라. 아까 보여드렸죠? 60일선, 100일선 위로 올라갈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상승에 베팅하지 마세요. 상승장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 60일선 200일선 돌파하면은 매수 준비하시고 조금씩 매수 하셔도 돼요. 근데 돌파 이후에 다시 붕괴된다면은 바로 200일선 정도 기준에서 다시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페이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상승 추세선을 지키고 갈 때는 나오는 거고 요 지금 하락 계속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상승 배팅하지 말라. 오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네, 지금 투자하지 말 것. 스테이블 코인, 뭐 US 테더라든가 USDC라든가 BUSD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붕괴되면은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절대 안 잡히고 미국이 조금 더 크게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상승 시그널 돌파할 때는 매수하지만 이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말고 돌파하더라도 다시 붕괴하게 되면 바로 매도하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만불까지 하락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예, 제가 요즘 방송을 매주 하고 있긴 한데 정말 점점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될 때고요. 정말 제가 뭘 지금 추천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시장 시야에 대해서 좀 잘 공유하시고요. 정말 섣부른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힘든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재테크보다는 지금 있는 현금 자산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이상으로 코인 버선 129의 김선생이었고요. 모두 힘든 세상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조차 못 지키면은 패배하게 됩니다. 결국은 시장은 회복할 것이고 그 회복하는 시점까지 내가 얼만큼 시드를 보존하고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벌기보다는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이 점 꼭 명심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벌어보려고 하기보다는 수성하는 지키려고 하는 자세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